여러분, 제가 우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새벽 5시 반경 구미 인근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 건데요. 당시 피해자는 2020년 갓 20살이 되던 중경군입니다. 화면 속에 보였던 사람이 중경군, 이제 20살. 얼마 후에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 혹시 중경이 부모님 되시나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 경찰서로 오십시오. 부모님이 급하게 달려갔을 때 그때 이미 이 중경군은 현장에서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경찰들은요, 이 중경군이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뭔가 우울했었던 그런 애도 아니었고,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그 전에 이 아이가 유서를 남기거나 했을 건데,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그런 것도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온 게 없고, 넉넉치 않은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중경군이, 엄마 아빠, 제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알바해서 번 돈이에요. 이거 용돈으로 드릴게요.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라고 하면서 용돈을 건네기도 했었던 이 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데 부모님한테 마지막 메시지조차 남기지 않고 죽는다?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최근에는요,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자원을 했었다고 하고요.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에 이 중경군의 친구로부터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아버지, 저 중경이 친구 이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중경이 얼마 전에 사고 났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날 술 먹고 노래방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 한 명이랑 중경이랑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중경이가 좀 많이 비참했었어요. 중경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요, 사고 마지막 직전까지 중경군과 함께 있던 친구 이군이었습니다. 이 이군은요, 노래방에서 중경군이 한 친구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런 싸움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아니 어린 나이에 친구랑 치고받고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바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바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 중경군의 친구였던 이군이 그날의 모든 사실을 알려줬던 그날 오후에 사건의 그날 중경군을 때린 인물로 지목이 됐었던 가해자 박군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아, 저 박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실 그날 노래방에서 중경이랑 서로 치고받고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까 중경이가 갑자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군 얘기로는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중경군과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도 맞았다, 서로 간의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박군이 직접 경찰서에까지 신고 전화를 했었다는데,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도 수차례 이 중경군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었다는 이 박군. 쌍방 폭행이었다, 아니다, 비참할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들이 사건의 그날 중경군과 친구들이 노래방에 갔었다고 하니까 노래방 인근의 CCTV를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게 됐어요.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군이랑 이군, 박군, 김군이 노래방에서 놀고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라고 했었던 박군 앞에서 피해자 중경군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중경군을 박군이 바로 밀쳐서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마는데요.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말과는 달리 박군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중경군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위협합니다. 일반 폭행처럼 보여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같이 노래방에 갔다면 재밌게 놀다가 갔을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온 걸까? 나와서 지금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중경군이. 지금 보시는 이게 쌍방 폭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일방 폭행으로 보이시나요? 이날 원래는 1월 1일부터 성인이었기 때문에 저녁 11시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처음으로 친구들 김군과 이군 두 명이서 함께 총 3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었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이때 막 자기 진로 얘기하면서 야 이제 우리 드디어 20살이다. 나 직업군인 신청해놨다.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다. 막 하면서 엄청난 기대에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군은 없었어요. 1시간쯤 더 지난 저녁 12시쯤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이군한테 박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데. 야, 나도 거기 껴도 돼? 당시 박군은요, 이군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군과 그리고 중경군은요, 크게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요. 이군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박군까지 그날 술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중경군과 박군은 처음 본 사이인 거죠. 이 두 사람은요,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정말 신나게 잘 놀았대요. 1차에서 막 서로 막 얘기 잘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3시 12분경 1차 술자리가 끝나고요. 이 박군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네 사람이 가게 됩니다. 새벽 4시쯤에 노래방에 입장을 해가지고 평소에 힙합을 좋아했었던 이 중경군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한껏 흥에 올랐었다고 해요. 막 재미지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막 부르면서 뛰고 놀다가 지금 화면에 500리터 페트병을 이 중경군이 막 들면서 막 놀다가 이거를 흥에 겨우니까 위로 던진 거예요. 중경군이 위로. 그런데 이 페트병이 박군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통 하고 맞은 겁니다. 아! 하면서. 그런데 이때 페트병에 맞았던 이 박군이 갑자기 화를 막 내기 시작하더니 정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잘 놀다가 페트병을 위로 던졌는데 그게 박군의 머리에 통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이 박군은요, 잘 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중경군의 뺨을 두 대 치고요, 욕을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에 잘 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를 내니까 놀란 이 중경군이 아 미안해 너 맞추려고 한 거 아니야, 위로 던졌는데 그게 너 쪽으로 떨어진 거야, 미안해 너 맞추려고 한 거 아니라고 진짜 미안해 하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도 이 박군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요, 페트병인 거예요. 페트병을 위로 던졌는데 그게 박군의 머리에 맞았고 이에 내가 열이 뻗쳐. 아이씨.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다. 잘 놀다가. 노래방이라는 곳은요, 특성상 방음이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폭행의 소리가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컸대요. 퍽퍽.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갑자기 돌변해서 때린 거예요. 소리에 놀란 노래방 주인이 찾아온 뒤에 이 박군은요, 중경군과 둘이서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켜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둘이 있을 때 진심으로 서로 사과하고 풀어라 라는 의미로 자리를 비켜줬던 거예요. 그렇게 노래방 앞에서 중경군과 박군만을 남겨둔 채로 노래방 앞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피해자 중경군이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벌컥 열고 나오더니 남아있는 이 친구들한테 박군 제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덜덜덜 떨더래요. 제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오랜 시간 중경군을 봐왔던 친구 이군은요 그렇게 떠는 중경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처음 봤다고. 뒤이어서 이 박군이 딱 따라 나오니까 이 중경군은요 이군 뒤에 딱 숨었어요. 등 쪽에 딱 숨었어. 근데 그때 이 중경군의 팔이요 막 이렇게 떨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떨고 있었던 거예요. 박군 제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노래방 밖에서 다시 이 중경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가해자 박군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중경군을 폭행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요, 물병이에요. 잘 놀다가 물병이 내 머리에 맞았어. 나 굉장히 짜증나. 나 지금 굉장히 짜증나거든, 지금. 그거예요. 물병을 왜 내 머리에 맞춰? 아, 맞춘 거 아니야. 실수야. 아, 난 기분 나빠. 난 지금 너무 화가 나. 이거예요. 이 모든 걸 듣게 된 이 가족분들은요, 중경군의 사망 관련 내용,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노래방에서 말도 안 되는 폭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중경군은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던 걸까요? 실제로 이때 이 폭력 당시에 박군이 먼저 112에 신고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박군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노래방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었는데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복도 쪽에도 CCTV는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시 상황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래방 주위의 다른 가게들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인 영상이 또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뛰어가는 사람이 중경군과 그리고 김군입니다. 미친 듯이 쫓기듯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따라온 가해자 박군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중경군이 반격을 했고 이 박군이 자기 발에 걸려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는지 중경군한테 더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이를 친구들이 말리는데요. 그리고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다가와서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전화를 건 사람 바로 박군의 친구. 그리고 이 박군의 친구 전화를 받고 또 누군가 달려오죠. 또 박군의 친구예요. 이렇게 지원군이 하나 들어오니까 박군의 어깨가 올라갔겠죠. 다시 중경군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중경군이 다시 무릎을 꿇어요. 미안하다고, 그만하자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겠죠. 다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시간 남짓 사이에 또래 친구들한테 무려 3번이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페트병 때문에. 페트병을 내가 위로 던졌는데 네 머리에 맞았네.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3번이나.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빌기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이 박군은 중경군을 잡아 끌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했으면서. 이 모든 게 페트병 때문이다. 한 명을 지금 몇 명이서 달라들어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성인도 이렇게 주위를 에워싸면 공포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이게 치고받고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러 명이 한 명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이 CCTV가 재판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정말 박군의 말대로 쌍방 폭행으로 보여질까요, 이게? 잠시 뒤에요. 이 사건이 있고, 이 지금 이 일이 있고,
몇 분 후에 지금 중경군 끌려가잖아요. 이 무리한테 맞았습니다. 집단 폭행당했어요. 이 중경군은요, 정말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었다고 하고요. 20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은 한 번도 없었대요. 20살이 돼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1차로 술 먹고 미래에 대한 얘기하면서 노래방 가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친구의 친구라고 박군이 합석을 하게 됐고 잘 먹고 얘기하다 노래방 갔고 노래방에서 잘 놀다가 페트병 하나를 가해자 박군이 맞았다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처음 겪어보는 이런 폭행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를 이때 중경군은 처음 겪은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중경군은 왜 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요, 솔직히 학교 폭력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라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박군 무리가 우르르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덤비는데 나는 그냥 일반 조용한 학생인데 아니 내가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라면 더더욱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더 정말 잘 몰랐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무서웠을 거라고. 새벽 5시 16분경 같이 일행이었던 김군과 이군 친구는요, 중경군을 빨리 이제 띄워놓고 집에 보내기 위해서 서둘러서 택시로 향했다고 합니다. 빨리 택시 타고 가라고. 당시에 이 중경군을 태웠던 택시 기사분은요, 어떤 학생 한 명이 조수석에 막 급하게 타더니 막 가자고 얼른 출발하자고 막 급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애를 보니까 입에 막 피도 묻어있고 뭔가 좀 애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애가 막 피가 묻어있고 그랬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경군이 택시에 타자마자 바로 뒷좌석에 이 박군이 따라탔다라는 겁니다. 김군과 이군도 탔어요. 빨리 집에 보내려고. 그리고 중경군이 앞에 타고 근데 박군도 연달아 탄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뒤쪽 좌석 안쪽에 있었던 한 남자애가 막 욕을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뒷좌석 안쪽에 있었던 남자는 박군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5시 22분경 처음 중경군이 가려고 했었던 방향과 정반대에서 중경군과 그리고 박군 친구들 다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 가려던 방향도 아니야. 반대 방향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택시에서 딱 내리는 순간 이 중경군이 박군을 먼저 때리고 반대쪽으로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경군이 조수석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반대로 이 박군을 먼저 때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택시에서 내렸던 방향도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벗어나려고 택시를 탔는데 그것도 따라 탔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때리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도망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잡히면 또 맞을 테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야겠고 때려서 혼란스러운 틈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도망을 치다가요, 중경군이 박군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대로 내가 그냥 도망을 가버리면 내일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화해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군과 화해를 하기 위해 다시 박군이 있는 곳으로 중경군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박군도 이야기만 할 거라고 하면서 안 때릴 거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자리를 조금 비껴달라고 했대요. 이 김군과 이군한테. 야, 안 때릴 거야. 우리 둘이 얘기만 좀 할게. 잠깐 너네들 나와봐. 이에 다른 친구들은요, 이 중경군이 걱정이 돼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약 3분여 뒤에, 지금 보시면 약 3분여 뒤에 갑자기 중경군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른 친구 한 명이 놀래가지고 바로 뒤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바로 3분 뒤에 이렇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 김군이 놀래갖고 뒤따라가고. 이때 중경군이 그랬대요. 이 김군한테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나 그냥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만을 남긴 채로 외투와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휴대폰까지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중경군. 친구들은요 끝내 중경군을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취한 박군을 먼저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요 박군은요 또 남아있었던 김군과 이군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야 너네들 내일 중경이 내 앞으로 안 데리고 오면 너희 싹 다 같이 죽여버릴 줄 알아. 내일 중경이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내일 내 앞에다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 웃긴 게 처음에 1차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게 같이 있었던 친구 이군의 지인으로 합석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이 박군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이군이랑 다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내일 내 앞에 중경이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을 줄 알아. 친구 맞나요? 원래 이군이랑도 친구였던 거 아닌가? 그 시각 이 중경군은요 5분 열을 더 달려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무자비한 말도 안 되는 폭력에, 아, 그 폭력의 이유가 또 페트병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날 저녁, 이 악몽 같은 하루가 이 중경군한테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미안하다고 동급생인 친구들한테 세 번이나 무릎을 꿇었어요. 페트병 위로 던졌는데 그게 잘못돼서 너한테 맞은 거라고 미안하다고, 여튼 내가 던졌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런데도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왜 이제 20살이었던 동갑내기 친구를 왜 이렇게 만들었던 걸까? 같이 잘 놀고 있었으면서 왜? 이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박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박군은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내용을 SNS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걸 딱 올리고 나서 이 박군이 아버지한테 그 SNS 글 내려달라고, 이거 내려달라고, 이 글에 댓글이 가해자가 나라고 그렇게 적힌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 글 내려주시면 안 되냐고. 하, 무릎을 몇 번이나 꿇고 미안하다고 두 손 모아 빌기까지 하는데 꼭 이렇게 몰고 가야만 했던 걸까요? 정말 이 모든 영상을 보고도 법원은 박군의 말처럼 서로 치고받고 한 걸로 판단을 내려줄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치고받고 한 걸로 보이시나요? 지난 1월 15일 구미경찰서에서는요 교통사고 직전에 중경군을 폭행한 혐의로 이 박군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군은 언니, 중경군과 폭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집단 폭행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군과 이군의 말은 다릅니다. 그리고 CCTV만 봐도 박군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중경군을 끌고 가는 게 뻔히 찍혀있는데, 그리고 제가 안 넣었지만 폭행을 당하는 것까지 찍혀있어요, CCTV에. 집단 폭행. 그런데 집단 폭행은 없었다? CCTV가 다 찍혀있는데? 이게요, 집단 폭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벌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집단 폭행이다 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고요, 폭행과 죽음 간의 연관성이 입증이 되게 되면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벌이 되게 되고, 연관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단순 상해로만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중경군의 죽음까지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중경군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그냥 그렇게 중경군이 집에 갔으면 그 다음날 또 불렀을 거 아니에요. 또 때렸을 거 아니야.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이 중경부는 지옥이었겠지. 제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얼마 전에 다뤘었던 허성한 군 사망 사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도 이제 2020년 20살이었던 남성이에요. 이 남성도 가해자가 죽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끌고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같은 느낌이죠. 이 피해자 두 사람 역시 같은 또래고요. 두 사건 다 똑같이 아무리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시 잡혀오고 다시 잡혀오고 다음날 또 데리고 오라고 하고 2020년 초반에 20살이 된 아이들의 폭행 관련 사건을 제가 다룬 것만 두 번째입니다. 이제 20살이었던 앞길이 창창했던 남성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처벌도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처벌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아유 그래도 몇 년 만에 이거 얼마 만에 뭐 또 법원이 제대로 처벌을 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이 피해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간 거잖아요. 그 페트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학교 폭력 그리고 폭력에 관한 처벌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경군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52분경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 4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소방대원분이셨는데 아니 여기 어디 아파트거든요? 여기 13층에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까 안에 남자 아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서요. 경찰에서 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남부 주공아파트 13층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살해당한 듯 보이는 남자아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라는 신고 전화였어요. 소방대원분이 업고 나왔던 어리디 어린 남자아이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8살 박군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이의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단단히 결박이 된 채 묶여있네. 구출했었던 소방대원분이 급히 이 청테이프를 떼어냈지만 이 8살 남자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 박군이 발견됐던 곳은요 집안의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시신 그 바로 옆에서 불에 그을린 야구방망이와 시칼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박군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 그리고 오른쪽 뒷머리 쪽에 둔기로 한 차례 얻어맞은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었던 이 야구방망이에 이 어린 박군이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의 기도에서요 그을음이 약간 발견이 됐는데 이로 보아 범인은 박군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강하게 내려치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고 이 박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 화재의 처음 발화 장소는요 그 집의 큰 방과 작은 방이었고요. 범인은 진열대 위에 놓인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도주한 듯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남자아이를 둔기로 때려서 기절시키고 불까지 질러서 죽인 걸까? 잔혹하기 그지없죠. 이 8살밖에 안 됐던 이 어리디 어린 남자아이를 사건 당일 낮 12시 38분경에 박군의 어머니는요
아들 박훈한테 엄마 일 있어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니까 아들 문 꼭 잘 잠그고 있고 학습지 선생님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있어야 돼? 라면서 전화를 걸었었다고 해요. 이때 박군의 집에는요, 박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함께 있었어요. 박군의 친구. 앞서 이런 엄마의 말에 아들 박군은요, 알았어요 라고 답했지만 정작 박군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군의 아버지는요, 차량 탁송 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새벽 5시경에 이른 아침부터 먼저 회사로 출근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집에는 어른들은 한 명도 안 계셨고 엄마가 박군한테 문 단속 잘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박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박군과 함께 이제 박군의 집에서 놀았던 이 친구는요, 40여분 뒤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는 제가 박군의 집에서 나올 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대각선 방향 역동에 살고 있었던 이웃분도요. 오후 1시 45분경에 박군의 집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이 박군의 집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약 50여분 뒤에 박군 집을 다시 봤을 때는 그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시 반쯤에 박군의 집을 방문했던 이 학습지 교사분은요. 제가 박군 집에 갔을 때는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인종도 눌러보고 박군 이름도 불러보고 했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저는 다른 집으로 교육을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 봤을 때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9월 6일 이웃이 박군 집을 봤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오후 1시 45분부터 학습지 교사가 집을 방문했었던 2시 반 사이 약 45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도대체 왜 박군은 문 단속을 잘 하고 있으라는 이 엄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걸까? 그저 엄마가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걸까요? 박군의 어머니는요, 아들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리가 아닌데 왜 그때 문을 안 잠그고 있었던 건지,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에 경찰은 혹시 면식범의 소행이지 않을까라고도 추정을 해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박군이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한테 공격을 받았고 이에 박군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면 이 박군의 이제 손톱 밑이라든지 여러 곳에 저항하면서 이 범인의 DNA가 묻게 되고 이 이후에 시신을 부검할 때 저항은이라든지 아니면 DNA가 검출되기 마련인데 박군의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아무런 저항 흔적이나 범인의 DNA 등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박군이 안심하고 있었을 때 뒤에서 갑자기 팍 공격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박군이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지낸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외에도요, 경찰은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원한 혹은 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박군은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어도요, 교우관계 원만했대요. 학교에서 왕따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부모님 또한 타인한테 원한을 사는 그런 일도 크게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박군 외동아들이었어요. 이런 외동아들을 부모가 학대하는 정황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추정날 박군의 집에 들렀던 모든 사람들은요, 범행 시각에 그 알리바이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들이 마지막으로 둔 가능성은요,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 아파트는요, 1993년에 준공된 이제 주공 아파트로 복도식 구조에 이제 입구는 물론이고요, 단지 내부에도 CCTV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대요.
보안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CCTV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도 못했던 거고. 더군다나 사건 당일 이 박구는요, 집 대문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강도가 침입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강도가 문을 열고 침입해서 시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박군이 저항을 하지 못했고, 이 강도에 의해서 박군이 야구 배트로 한 차례 가격을 당한 뒤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저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의식을 잃게 됐을 가능성, 마침 현장에는요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요, 귀금속 5점이 사라졌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보기에 또 걸리는 점이, 아니 귀금속 5개는 가져갔는데 정작 그 집에 있었던 현금 그대로 있었고요, 박군의 목에 걸려 있었던 금목걸이 이것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두고. 과연 금품이 범행 목적이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경찰은요, 인근 전과자나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다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단서는 현장에서 사라진 5점의 귀금속분,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 배트와 시칼, 청테이프 다 발견됐어요. 하지만 발견되면 뭐해? 이런 것들에서 범인의 흔적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용의자의 족적 같은 경우에도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소방대원분들이 이제 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방수에 의해 가지고 이 족적 다 쓸려 내려가 버렸고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는 오직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용 귀금속 메달, 그리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아기 팔찌 등 귀금속 뿐입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 물건들의 행방을 쫓았어요. 울산 내 금은방은 물론이고요, 부산에 있는 금은방도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0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본래 이 사건은요, 내년인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야 하는 거였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이 사건도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이 피해자 박군의 이제 부모님은요,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자녀 없이 부부이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아들을 그렇게 잃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한으로 남으셨겠어요. 현재 이 사건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없고 목격자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영이 되지 않은 거 보면 별다르게 큰 단서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범인은 강도로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훅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박군을 계획적으로 노렸던 걸까요? 이 해당 아파트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범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 흔한 CCTV 하나 없었어요. 범인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박군의 집 13층이었어요. 강도라면, 우리가 만약에 강도라면 보통 범행 후에 도주가 쉬운 저층을 노리는 게 상식 아닐까요? 13층에서 강도 짓을 저지르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도 한참 기다려야 되거나 한참 걸어 내려가야 돼요. 왜 고층인 13층 박군 집을 강도가 털었던 걸까? 이걸 봤을 때 범인은 부모가 그날 그 시각 집을 비워서 이 집에는 어린 아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인은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던 건지 초등학생 그 어리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내리쳐가지고 두개골을 함몰시켰어요. 그리고 손과 발 테이프로 꽁꽁 묶고요. 그것도 불안했던지 집안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없애려고 노력을 한 듯이 보였어요. 범인이 13층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 박군이 이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의외로 박군 집에서 가까이 사는 곳에 이웃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건 아닐까요? 박군을 결박한 채로 그냥 조용히 물건을 훔쳐서 현관문을 잠그고 갔어도 됐을 텐데 강도라고 보기에는 부수적으로 좀 필요 없는 그런 행위까지 행동까지 벌인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박군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질렀다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표출한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이 사건 초범보다는 전과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귀금속을 가져간 범인은 그 귀금속을 무조건 돈으로 바꿨을 거예요. 아니,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용 메달, 그리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아기 팔찌를 자기가 차고 다니진 않았을 테니까 그걸 누구한테 선물을 해줬을 리도 없고 무조건 돈으로 바꿨겠죠. 버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든 처분은 했을 텐데 울산과 부산 지역이 아니라면 이 범인은 제3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바꿨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울산, 부산에서 바꿨는데 그 금은방 주인이 숨겨줬다거나. 도대체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고 불까지 낸 잔혹한 범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늦더라도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6년도에 일어났었던 너무 안타까운 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2월 4일경 당시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당시 66세의 박씨라는 한 여성분이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 이제 집으로 갈게 하면서 나갔던 박씨가 실종이 된 거예요. 이 박씨의 흔적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요. 그저 이 박씨의 그 집 안에 식탁 위에서 밥을 하려고 씻어놓은 듯한 쌀, 이 쌀이랑 그리고 호떡만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쌀이랑 호떡. 이 실종된 박씨라는 사람은요, 이제 여성분인데 5개월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박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다음날 오전에 박씨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박씨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찾아온 이유는, 아니 원래 오늘 박씨랑 같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한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박씨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보고 앞에서 박씨 박씨 하면서 불러보고 벨을 누르고 전화해보고 다 해봐도 아니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아니 묵묵부답이더라고. 내가 박씨랑 한 40년 정도 같은 한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적은 또 처음이야 라고 당시 여성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씨라는 여성은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은 교회에 왔던 여자였어요. 오전 5시 땡 하면은 새벽 기도한다고 매일같이 항상 시간 맞춰서 왔었던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어디로 갈 사람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가족들은 더더욱 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이 박씨 아들이 바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실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9일 오후쯤에 실종된 박씨의 집 근처 논밭을 수색하고 있었던 이 경찰의 눈에 되게 정체 모를 까만 연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저거 뭐야? 저 하늘에 까맣게 피어오르는 거 저거 불 아니야? 어? 저기 불 난 것 같은데요? 시꺼먼 불이요. 실종된 이 박씨의 집 별채를 다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박씨의 집 별채를. 이 박씨의 집 별채에는요, 당시 59세였던 남성 김씨라는 사람이 15년째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박씨의 집 그곳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김씨의 집이 불이 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불이 난 그날은요, 이 경찰이 이 박씨의 이제 별채를 살펴보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박씨의 별채, 김씨의 집을 수색, 살펴보기로 한 그날 딱 불이 났네. 와, 이거 기가 막히는구나. 타이밍이 짱이네. 원래 경찰들은요, 9일이 아닌 바로 전날, 8일날에 이 박씨의 별채, 이 김씨의 집을 수색해보겠다, 감식하겠다. 그러니까 김씨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김씨한테. 그런데 이때 김씨가요, 어? 8일날 온다고요? 아, 저 그날 안 되는데. 제가 그날 일이 바빠갖고 집에 없어요. 그날 안 돼요. 다른 날 오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9일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불이 나버렸네. 아주 기가 막히네. 당연히 경찰들은요, 이때 김씨에게 풍겨오는 고약한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원래 김씨를 이 경찰들이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억지로 감식을 미루는 거 하며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 하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박씨의 별채에 불이 나고 1시간 뒤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 김씨의 태도도요,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김씨가 15년이나 살았던 집이었대요. 그런데 그 집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타버렸는데 김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면은 한순간에 내가 살던 곳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제. 어디서 살 거야. 되게 막막해지잖아요. 내 소중한 돈이나 내가 샀던 물품들이 다 타버렸는데 다 사야 되는 거잖아. 재산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울고 불고 난리 칠만 한데 이 김씨는요 엄청 태연하게, 아 제가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놓고 잠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었나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이 김씨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아니요 전 모르는데요. 아 제가 옷을 널어놓고 가서. 경찰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썩은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용의자는 김씨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실종이 된 이 박씨의 모습은요, 4일 오후 8시 20분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버스에서 내린 이 박씨는요, 곧장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 속 박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건 당일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만 조금 찍혔고요. 그 어디의 CCTV에서도 혹은 블랙박스에서도 이 박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들은요, 교회 버스에서 내리고 조금 걷다가 이 박씨가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이런 걸 탔나? 어떠한 차에 탑승을 했나 싶어가지고 그런 쪽도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박씨가 정상적으로 집으로 걸어갔고 아무래도 집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들은요, 유일한 용의자인 이 김씨의 4일날의 행적도 조사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게 박씨의 4일 행적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씨의 4일 행적이에요. 4일날 집으로 향해 나 있는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실종이 되어 있었던 박씨보다 1시간 더 앞서서 자신의 흰색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 김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종된 박씨보다 1시간 먼저 집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5일 오전 9시쯤에 같은 CCTV 화면에 다시 한번 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날 찍힌 이 김씨의 이제 CCTV 속에는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경찰들이 딱 보는데, 아니 CCTV 속에 찍힌 저거 뭐야? 김씨의 차 트럭 뒷좌석에 뭔가 알 수 없는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이 찍힌 거예요. 지금 옆에는 그 트럭 트렁크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트럭 앞좌석이 이렇게 있으면 뒷좌석이 보이는데 뒷좌석에 상자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뒷좌석의 상자는 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트렁크 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김씨는요, 트럭을 몰고 집앞 마을 골목을 나와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지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이었어요. 경찰들은요, 바로 김씨가 이날 방문한 공장의 CCTV를 다 확보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속에 오전 9시 40분쯤에 이 김씨가 여기 딱 도착해서 공장에 차를 딱 세우고요, 뒷좌석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짐 트렁크 쪽, 트럭의 트렁크 뒤쪽에서 알 수 없는 이 큰 기계를 실어 내린 뒤에요, 공장 안으로 그것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걸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공장을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경찰들이 당시에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저거 육절기 같은데? 육절기라고 하면 그 왜 정육점에서 고기를 뼈째 자를 때, 고기를 그냥 뼈채로 그냥 탁탁 자를 때 쓰는 고기 절단기입니다. 저거 고기 절단기인 것 같은데, 김씨가 자기 차 트렁크 뒤에서 고기 절단기를 들어서 공장 안에다가 놓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 왠지 범행 도구인 것 같은데. 경찰들의 직감이 맞다면 이 사건은요, 실종 사건이 아니라 토막 살인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진짜 최악인. CCTV 속의 김씨의 모습은요, 분명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빈손으로 나온 이 김씨는요, 다시 한번 트럭을 몰고 낮 12시 50분쯤 공장에서 가까운 하천 뚝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쯤에 그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뚝길에서 다시 CCTV에 등장했어요. 이때 갔다가 이때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난 12시 50분쯤에 하천 뚝길로 갔고 오후 3시 40분쯤에 5km 정도 더 떨어진 뚝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요, 평소라면은 6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래요. 6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야. 근데 이 두 개의 시간 차를 한번 봐보세요. 6분 거리를 2시간 50분이나 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거지? 2시간 50분 사이에 뭐라고 온 거지? 하천 뚝길로 12시 50분쯤에 들어갈 때는 이 김씨 이제 뒷좌석에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넘어갖고 나올 때는 뒷좌석에 있었던 상자가 없어. 이 상자는 어디로 간 거지? 이를 봤을 때 2시간 50분 동안 이 하천의 어딘가에 이 알 수 없는 상자를 처리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상자 안에 실종된 박씨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경찰의 이제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종된 박씨의 집 별채, 그러니까 용의자인 김씨의 집 방화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김씨가 집에 일부러 인화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질렀다라는 게 감식팀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CCTV에서도 9일날 오후 한 2시 45분쯤에 김씨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그렇게 집을 딱 나오고 2분 만에 그 집에서 막 불이 올라. 나오자마자 2분 만에 집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딱 이상하죠. 경찰은요 바로 이 김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한 뒤에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씨 사건을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너 네가 박씨 죽였잖아. 그리고 너 증거 없애려고 네 집에다 불 지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김씨는요 아닌데요, 저 집에 불 안 질렀는데요, 박씨 안 죽였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서 계속 잡아떼는 거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몰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른다 라고만 일관했습니다. 시신도 그리고 범행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쉽게 자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경찰도 알고 있었어요. 나온 게 없는데 범인이 미쳤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김씨가 부인하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 박씨의 흔적은 김씨 행적 곳곳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이 김씨가 사건 당일날 자기 트럭 뒷좌석에 계속 싣고 다녔던 그 상자 있잖아요. 그 의문스러운 상자 딱 그 위치에 경찰들이 혈액을 비춰주는 그 루미놀 시약을 뿌렸어요. 뒷좌석에다가. 그런데 그 뒷좌석에서 두 군데에 점이 파랗게 빛이 났습니다. 혈흔이었어요. 그리고 그 혈흔을 이제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박씨의 혈흔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박씨의 혈흔이 왜 김씨 차량 뒷좌석에서 나와? 뜬금없이.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김씨가 고기 절단기를 내려놨던 공장에서도 이 박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고기 절단기 기계가 놓여져 있었던 자리와 그리고 절단기 성능을 확인해 보려고 내가 잘라봤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서도 박씨 DNA가 검출이 됐어요. 사실상 범인이 누군지는 다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 박씨의 혈흔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절단기가 안 보여. 이때 공장 운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씨가 검거되기 며칠 전 밤에 공장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놨던 기계를 찾아갔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찾아갔다. 경찰들은요 CCTV를 다시 한번 다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0일날 밤에 공장에서 절단기를 다시 가지고 나왔던 이 김씨는요 다음날 오전 1시 반쯤에 트럭을 몰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게 찍혀 있었어요. 1시 반쯤에 서울로 가. 이 이후에요 6시간 정도가 지나서 화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갈 때, 서울로 갈 때는 실려 있었던 절단기가요 화성으로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서울로 갈 때는 차 트럭 트렁크에 있었던 절단기가 6시간 뒤에 화성으로 왔을 때는 없어졌다. 경찰들은요 이때 김씨가 청계 IC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과 화성 사이에 있는 의왕시나 수원시의 고기 절단기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졌으니까 6시간 사이에 그 서울과 그리고 화성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에 경찰은요 김씨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직접 국도를 걸어 내려오면서 일일이 CCTV를 찾아 헤맸어요. 다 찾아서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의왕시의 한 농원에서 이제 그때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화면에 이상한 것이 포착이 됐어요. 어? 저기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잠시 멈춰 서 있네요. 저 차 왜 갑자기 서 있지? 근데 차종도 김씨 차랑 똑같이 트럭이네. 어두워서 차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트럭 한 대. 그리고 CCTV 속에 그 트럭이 있었던 현장에서요 경찰들이 딱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옆에 절단기가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길이 이제 165cm짜리 띠톱이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절단기가 있으면 이렇게 띠톱, 그것만 발견이 된 거예요. 띠톱. 그리고 이 띠톱에서도 박씨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고기 절단기에서 계속 박씨의 DNA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사는 급속도로 진척이 있긴 했는데 뭔가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 김씨가 박씨를 살해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박씨의 시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만큼 결정적인 게 없거든. 근데 박씨의 시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시신이 없으니까 이 DNA가 검출된 절단기에 띠톱이 있다고 해도 박씨가 사망을 한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 박씨가 어떻게 하다가 띠톱에 다쳤고 뭐 다쳤을 뿐이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사건 외에도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신이 없을 때. 경찰들은요, 이 김씨가 시신을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하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범행 도구였던 절단기 본체도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띠톱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리 CCTV를 돌려봐도 절단기 본체를 버리는 장면이 없어. 큰 건데. 그렇다면 절단기를 어디에 버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절단기에 띠톱을 버렸으니까 절단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됐을 텐데. 그럼 이 고무를 어디에다 버렸을까? 그 고철 고무를 자연스럽게 버릴 곳은 어딜까? 경찰들은요, 바로 수원 시내에 고물상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은요, 이 김씨가 절단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경찰들이 몇 군데를 막 찾아 헤맸을까? 한 고물상에서 눈에 익숙한 고기 절단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이 고물상 주인은요, 아니 누가 우리 고물상 문 앞에다가 두고 갔길래 뭐 남이 좀 돋나 싶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주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이제 막 처분하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이 범행 도구가 처분이 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 절단기 감식 결과, 아, 예상보다 진짜 더 끔찍했습니다. 이 고기 절단기에서요, 실종됐던 박 씨의 혈흔은 물론이고요, 근육, 뼈, 피부, 신경 조직, 근육, 뼈, 피부, 신경 조직까지 다 나왔어요. 이 고기 절단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신을 이 고기 절단기에서 썰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버렸단 얘기잖아. 최악이죠. 당연히 이 사건의 범인은 김씨. 경찰은요, 3개월간 보충수사를 한 뒤에 한 6월 8일 방화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 김씨한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시켜가지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는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어요. 네가 죽였잖아. 몰라요. 와, 너 이거 다 나왔어. 제 거 아닌데요? 너 죽였잖아. 왜 죽였어? 안 죽였어요. 네 집에도 네가 불 지른 거잖아. 불 안 질렀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나왔는데도. 왜 박 씨를 죽였냐? 라는 얘기에도 묵묵부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으로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이 피해자 박 씨한테 애정을 표현했었다는 이 김 씨는요, 박 씨 남편이 딱 사망하니까 더 감정을 노골적으로 이 박 씨한테 표현을 했었대요. 이 김 씨가. 그러니까 박 씨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김 씨가 박 씨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만나자고 구애를 했던 거예요. 나 너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 박 씨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김 씨의 구애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말에 2억 6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이 박 씨는요, 자신한테 점점 더 집착하는 이 김 씨한테 집을 비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 들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김 씨가.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저 이제 새 안 줄 거예요. 김 씨 나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는 게 수사기관의 추정입니다. 실제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이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29번이나 통화를 했었어요. 막 그렇게 막 통화를 자주 했었어. 그런데 그 통화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5년 1월 17일 이후에는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에요.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둘의 통화가 거의 없어. 한 달간 29번이나 통화하던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는 한 건도 연락한 게 없다. 조사 결과 이 김 씨는요, 범행 직전이었던 1월 말 본인 컴퓨터에 인체 해부도를 내려받기도 하고요.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 뭘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게 다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고기를 가는 기계인 고기 분쇄기와 까마귀 먹이를 인터넷에 검색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고기 절단기를요, 인터넷 중고 거래로 샀던 날은 1월 30일이었어요. 범행 며칠 전, 2-3일 전.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이 사건은요,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관건은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육절기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이나 그런 흔적들이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시신은 없고 흔적만 있는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까? 이 사건의 재판은요, 검찰은 사형, 죽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법원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준 거예요. 이 흔적들을 살인의 흔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무기징역. 법원 측에서는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면서, 그렇게 구애를 했었다면서, 나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다면서, 그랬다면서 이토록 잔인하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쓰러져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구애를 했었다면서, 정말 사람이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여 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홀로 사라져버린 엄마. 친권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무참히 버리고 갔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죽고 난 뒤에 말이죠. 이 엄마라는 여자는요, 장례를 진행하고 있던 고인분의 오빠에게, 나 가족이니까, 나의 엄마니까 그 상주복 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오빠분은 이 엄마라는 여성에게 상주복을 주지 않았었다고 해요. 2019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하나의 별이 졌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법한 우리나라 걸그룹 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씨인데요. 고작 28살의 어린 나이에 본인이 힘들게 이뤄냈던 성공을 뒤로하고 떠나버렸던 너무 안타까운 한 별이 졌던 사건이에요.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날, 엄마라는 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고 구하라 씨의 이제 친오빠분께서는 지금까지 부모님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서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복을 절대 못 입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에서 아들과 엄마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이때 우연히 이 오빠분께서 엄마라는 사람이 손에 쥐고 있었던 핸드폰을 막 말다툼하면서 딱 보게 됐는데 핸드폰이요 원래 꺼져 있으면 이 핸드폰 액정이 까맣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핸드폰 쪽을 딱 봤는데 핸드폰이 계속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쥐고 있는 핸드폰이. 그래서 당시에 이 오빠분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엄마라는 사람이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에 황당해서 물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녹음하냐고. 아, 왜 녹음하냐고? 니네들이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녹음한다. 왜?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장례식을 나갔었다는 고 구하라 씨의 엄마.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고 구하라 씨께서는 친오빠분 한 분이 계셨고 두 분 다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삶 속에서 빼놓고 사셨었다고 해요. 그냥 우리한테 엄마라는 그 두 단어는 없는 단어다. 오빠나 동생이나 둘이서 그저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다고 하는데 친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버림받았던 기억이 평생 이 구하라 씨를 괴롭혀 왔었다고 해요. 속으로는 늘 사랑이 고팠었는데 실제 옆에는 구하라 씨가 썼던 일기장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면 얼마나 평생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살아왔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담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느끼고 싶다. 작별 인사도 없이 오빠 11살, 고아라 씨 9살 때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었다는 엄마. 떠나버렸던 그날 아버지께서 이 남매한테 특별히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물었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 남매는 되게 어렸으니까 아 나는 장난감, 아 나는 주주 인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다 사다 주셔가지고 이 어린 남매는 그저 그게 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그렇게 두 남매는 와 아빠 최고 아빠 최고 하면서 둘이서 막 놀고 있는데 뭔가 거실에서 툭 하는 쓰러지는 소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래서 이 남매가 나가보니까 이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 이유가 가족들을 두고 떠난 엄마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다행히 의식이 회복됐던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일터로 떠나셨어요. 출장이 잦았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린 남매를 돌보기로 했던 건 할머니와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던 고모 내외였습니다. 할머니와 고모 내외 품에서 이 두 분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실제 구하라 씨께서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모 내외에게 사랑을 많이, 할머니에게도 많이 받고 자랐었다. 고모 가족분들께서는 애들 엄마 그렇게 나가고 연락 한 통 없었고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아프셨다고. 그렇게 9살이었던 구하라 씨는 어느덧 연예인의 꿈을 가진 14살의 소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촌들과 한방에서 지내면서도 불평 한번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구하라 씨는 걸그룹 카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꿈을 이뤄서 번 돈으로 11억 원의 청담 주택도 구매를 했고요. 어린 나이에 야무지게 투자에도 성공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구하라 씨. 겉모습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마냥 행복해 보이고 항상 웃어 보였지만
뒤로는 항상 울고 있었고 많이 외로워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에 열심이었던 그녀는 2019년 11월 23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오빠는요, 충격을 추스릴 새도 없이 뒤에 모든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건 장례식에서 만났던 친모, 엄마라는 사람이 법과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20여 년 전에 남매를 두고 떠났던 이 친모는요, 여전히 고 구하라 씨의 법적 권리인으로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친모가 대동했던 이 변호사 두 명은요, 한 명도 아니에요. 두 명을 고용한 거예요. 이 두 명은 친오빠분을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이 오빠분한테 5대5로 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법이 이러니까 구하라씨 재산 5대5로 나눠 가집시다 라고. 고 구하라씨가 생전에 열심히 모아서 일어났었던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반반하자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때 구하라씨의 친오빠분은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상속권이라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친오빠분 입장에서는 제 동생이 이걸 얼마나 힘들게 울면서 버틴 건데, 어떻게 이걸 이뤄낸 건데, 저희를 버린 사람이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내 동생이 눈물로 이뤄낸 걸 가져가려고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친모에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나눌 것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하고 한다는 게,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는 뭔가 상황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막무가내로 끊을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버린 부모한테 어떻게 상속권을 인정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요,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1순위 상속권자가 직계존속 부모가 된다고 해요. 이 부모가 원칙적으로 받게 되고 친모, 친부가 1대1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혼을 한 사이다, 뭐 친모가 친권을 포기했다 이런 거 안 따진대요. 전혀 따지지 않는데요. 친권 포기했어도, 이혼했어도 그래도 1대1.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됐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이 부모들이 자식의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래는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또 똑같아요. 아버지가 다 딸을 부양하고 했는데 따님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사망보험금이라고 치면 아래가 바로 나올 겁니다. 너무 좀 이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실제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법이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이 항의하고 일어섰지만 아직까지도 법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변한 건 없어요. 구하라 씨의 어머니가 집을 그렇게 나간 후에 가족들은 살아야 하니까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라 씨가 어릴 때부터 아빠나 댄스 학원 다니고 싶어요, 아빠나 보컬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항상 그랬대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우라고,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전국 건설 현장을 떠돌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보태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홀로 뒷바라지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가고 2006년도쯤에 한 8년 만에 이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친권을 포기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대요. 친권 포기하겠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아버지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스스로 친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식에 관해서는 그냥 이미 포기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더 이상 애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겠다고. 부부의 연을 끊고 스스로 친권까지 포기했던 엄마. 아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생활해왔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식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 딸 구하라가 재산이 아닌 빚을 남기고 죽었다면, 그랬다면 그 빚 자기가 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어린 시절 천둥을 되게 무서워하고 번개도 되게 무서워하던 동생 곁을 옆에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지켜줬던 건 바로 오빠였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면 작은 손으로 서로를 되게 보듬고 의지해 왔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매 간의 그런 애정, 그런 게 굉장히 남달랐다고. 친척 집에서 크면서 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꿈을 위해서 뒷바라지도 해줬어요. 오빠가 곁에서 늘 힘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엄마라는 이 빈자리는 채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겠지만 그 빈자리는 늘 항상 그대로 빈자리였을 거거든요. 누구도 그건 채워줄 수가 없는 거니까. 구하라 씨는요, 생전에 이제 친모에 대해서, 아 우리는 부모복 그거 없어도 괜찮아, 버리고 갔으면 그냥 끝인 거야, 내가 보란 듯이 더 잘 살 거야, 정말 이양 물고 살 거야 라고 친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곤 했었다고 해요. 2013년 걸그룹 카라는요, 일본 도쿄돔에서 걸그룹 최초로 콘서트까지 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구하라 씨의 홀로서기는 쉽진 않았었다고 해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부담과 그리고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마음도 병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때쯤에 구하라 씨께서 자기의 이제 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엄마를 좀 찾아줄 수 없겠냐라는 부탁을 큰 아버지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좀 찾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때 구하라 씨께서는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정신과 전문의가 권유를 했던 거예요. 엄마의 빈자리, 그 우울증의 중심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 같으니까 그 원인인 엄마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렵게 이 구하라 씨와 그리고 엄마가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를 만난 후에 구하라 씨는 자기의 친오빠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괜히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존재인데 막상 만나니까 되게 낯설더라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뭔가 되게 힘들었고 많이 그리웠던 존재, 엄마를 만나면 마음이 많이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엄마를 만났는데, 오히려 만나고 나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낯설고 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우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오빠분께서는요, 여기 아래처럼 그때 잠깐 만난 거를 이 엄마는 정을 나눴다고 주장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 구하라 씨가 오빠분한테 얘기를 했던 건 전혀 정을 나누고 애정이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낯설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괜히 만난 것 같다고. 그 후에 여성으로서 차마 감당하기 힘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구하라 씨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9년 사망하던 그해 5월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하셨어요. 오롯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던 동생이 이때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이 연락을 받게 됐던 오빠분은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급하니까 친모를 이때 불렀었대요. 이때 급하게 병원으로 구하라 씨가 옮겨졌잖아요. 이때 오빠분이 이제 친모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후에 구하라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구하라 씨는 오빠에게 첫마디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불렀냐고. 빨리 보내라고. 엄마 보내라고. 왜 데려왔냐고. 가족,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엄마라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자격으로 딸이 잃었던 그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자격이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친모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걸까? 친권도 포기하고 나 몰라라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정말 말 그대로 동생이 죽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만약에 구하라 씨께서 빚을 남기고 갔다면 이 엄마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구하라 씨의 오빠분께서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국민 청원이랑은 아예 다른 거라고 해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의 추진 없이도 추천 없이도 일반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그냥 이해했을 때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쉽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법이나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어가면 일반 사람이 이런 법 개정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낼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심사받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심의도 거칠 수 있고 뭔가 10만이 넘어가면. 이 구하라 씨의 오빠분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좀 찡했어요. 좀 뭉클했어요. 구하라 씨 오빠분께서 구하라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동생의 이름,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라는 이 말. 구하라라는 법이 통과되면 동생의 이름,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 뭔가 좀 되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현재 구하라 씨의 오빠분은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양도받아서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상속 다툼에서 누가 더 특별한 기여를 했느냐 라는 점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 키우는 거, 이거는 특별한 기여에 속하지가 않는데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하라 씨의 뒷바라지를 하고 막 학원비를 대고 막 이런 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여로 처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친부, 친모 차이 없이 1:1 배분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권 포기, 버리고 갔다 뭐 이딴 거 안 처진다라는 거예요. 법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법이, 현행법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재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법인 거예요. 친모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생긴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거는
현재 구하라법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민청원 10만 명은 돌파가 돼서 법으로서 정신심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개정이 되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개정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별이 된 구하라 씨.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자 편히 쉬고 싶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을 텐데, 눈을 감은 후에도 계속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나 이런 구설수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속의 내용은요, 홍석천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고 구하라 씨의 장례식에서 구하라 씨의 어머니를 만났었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구하라 씨의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친근한 척 다가온 아주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이에 당황을 해서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아 장례식이라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구하라 씨의 어머니였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고인의 모친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하라 씨뿐만이 아닌 다시는 이런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다른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꼭 법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하라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